올해 다가올 2022년도에 센스 있고 트렌디하게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패션 트렌드와 상황별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배우 이문주입니다. 팬톤이 지정한 2022년도의 컬러 트렌드를 보면 밝은 톤의 컬러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는 희망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희망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소프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경쾌한 컬러감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톤에서 대표적으로 지정한 베리 페리 컬러감들은 트렌드 컬러인 핑크와 블루가 오묘하게 섞인 톤으로 새롭게 창조된 컬러라고 합니다. 이 컬러는 잘 기억해두셨다가 패션에 응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트렌드 아이템은 로우라이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골반 바지가 유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Y2K 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로우라이즈 팬츠를 다시 꺼내서 유행에 동참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로우라이즈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로우라이즈 청바지인데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그냥 청바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미디가 되게 짧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골반 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의는 좀 포인트가 되면 좋으니까 위에는 리본이 포인트로 들어간 블라우스 매치하겠습니다. 요즘 유행인 이 롱부츠도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대표색인 베리페리 색상의 미니백도 한번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두 번째 트렌드 아이템은 하이라이트 색상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비비드한 색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올해도 여전히 유행을 하지만 여기에 형광이 조금 더 들어간 네온 컬러가 더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옷을 그래서 한번 오늘 형광 핑크로 입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옷으로 입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러한 컬렉션들처럼 작은 가방이나 신발로 신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라이트 색상의 스타일링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난한 블랙 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는 이 무난한 아이보리 색깔의 상의도 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로퍼까지.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무난한 그런 룩인데 짠! 이렇게 노란 색깔의 비니를 써주면 이게 하이라이트 색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체크 무늬의 아우터를 매치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겠죠?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 아이템은 미니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쭉 유행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제안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들고 다닌 데는 뭐 그냥 의미를 둬야 되는 마이크로 미니백도 여전히 계속 유행할 아이템입니다. 저 같은 보부상들은 많이 힘들어요. 일단 이 레몬 색깔의 맨투맨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도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행이죠. 흰색 워커도 한번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줄 이 마이크로 미니백. 짠! 어떠신가요? 근데 이렇게 입고 피크닉 가도 너무 좋겠다.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땐 어떻게 입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세 가지 상황의 스타일링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곧 다가올 벚꽃이 예쁘게 핀 날 데이트를 위해 추천드리는 스타일링입니다. 배우 차정호님처럼 밝은 아이보리 컬러에 허리 라인을 딱 잡아줘서 예쁜 라인이 돋보이는 자켓과 데님, 그리고 벚꽃길을 발 아프지 않게 걷기 위한 로퍼까지 산뜻한 데이트룩으로 어떠신가요?
여자가 청바지를 입었다면 커플룩으로 남자는 데님 자켓과 자켓이 돋보일 수 있는 블랙 팬츠, 거기에 꾸몄지만 발이 편한 로퍼까지. 이렇게 여자친구와 맞춰 입고 벚꽃 데이트 추천합니다. 결혼식 때 어떻게 입어야 민폐하게 되지 않을까 가장 걱정하시죠? 저도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하객룩 제안드립니다. 깔끔하고 튀지 않는 브라운 컬러에 체크 포인트가 들어간 셋업 스타일링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2022년도의 유행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허벅지 반까지 내려오는 롱 자켓과 가볍게 드는 미니백까지. 2022년도의 트렌드가 보이는 하객룩은 어떠실까요? 남자분들은 항상 결혼식에 가면 정장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하객룩을 제안드립니다. 신랑의 수트와 비슷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 수트에 톤온톤 느낌의 와인 컬러 티셔츠를 매치하고,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와 함께 루즈핏의 세미 수트는 어떠실까요? 여기에 같은 톤의 브라운 로퍼까지 아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순이 집돌이들을 위한 홈웨어 룩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고 무조건 뭐 잠옷만 입고 있진 않잖아요.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잠시 집 앞 슈퍼를 다녀올 수도 있고, 이럴 때를 위해 여러분들의 홈웨어 스타일링을 추천드립니다. 올해의 트렌드 아이템 중에는 버뮤다 팬츠로 무릎 혹은 무릎에서 살짝 위까지 오는 기장의 팬츠가 유행 아이템인데요. 여기에 편한 티셔츠와 아가일 패턴이 포인트인 양말을 매치해서 포근하면서도 편안한 홈웨어 룩 추천드립니다. 남자분들의 홈웨어 룩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맨투맨, 활동하기 편한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 여기에도 빠질 수 없는 아가일 패턴의 양말까지.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2022년 트렌드 아이템인 하이라이트 컬러의 비니를 쓰고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2022년 트렌드에 맞게 스타일링해서 요즘 감성에 딱 맞는 패션 스타가 되어봅시다.